피자 왔어? 아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동영상 좀 찍고. 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1화 엘리텍 그 RC4 영상을 맨 처음에 공개를 하고 이제 엘리텍 코리아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아주 이제 크게 기뻐하시고 저희한테 지금 출시도 되기 전인 일회용 온도 기록계 로그 ET1이라는 제품 데모를 촬영 협조차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실게요. 말 그대로 일회용 온도 기록계예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보통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반인 분들은 온도계가 왜 일회용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식품을 이제 배송을 한다거나 뭐 의약품을 배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일정한 온도로 제품을 배송을 해야 될 때 배송 중에 온도 변화가 없었는지 좀 까칠하게 말하면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계를 수령자한테 보내고 받은 수령자 혹은 이제 검수관들은 아이스박스 혹은 컨테이너에 있는 온도 기록계를 하나씩 꽂아서 배송 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일회용 온도 기록계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지금 로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그 ET1이라는 제품 저희가 아직 시판도 되지 않은 제품을 받았는데 보내주신 거는 제품, 성적서,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깜짝이야. USB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로그 사이클 뭐 최대 120일까지 저장 가능하고 12분마다 저장을 하고 스타트 딜레이 30분이면 아마 시작을 한 다음에 30분 있다가 저장을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알람 울리는 기준인 것 같아요.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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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로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 이래야지 어떤 시리얼 넘버의 온도계가 어떤 박스에 들어가는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보통 이제 냉장품 같은 것들을 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알람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 알기로는 이거를 아주 손쉽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프로그램 사용 설명 같은 거는 너무 노잼이니까 빼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뒤에 갖다 붙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온도 기록 이렇게는 조작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볼게요. 5초 누르면은 켜지고 두 번 누르면은 마크 한 번 누르면은 상태 현재 온도가 나오네요. 한 번 누르면 상태 저장은 한 번도 안 해놓은 새 거고 당연히 저장 기록이 없으니까 맥스 값 미니멈 값도 없고 현재 날짜 8월 2일 맞고요. 시간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뭐 설정을 해서 보내야겠죠? 이게 현재 시간이 맞나? 아무튼 배터리는 2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초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시작된대요. 30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뭐 즉시 사용 시작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고 5초가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정지됩니다. 된 건가? 아, 이 스타트 딜레이 30분을 걸어 놓는 게 클레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실수로 눌렀다가 켜져가지고 이게 켜진 건지 꺼진 건지 구분이 안 돼서 다시 눌렀더니 꺼졌더니 이제 다시 안 켜진다. 일회용이니까 당연히 안 켜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엄청 판매처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예 스타트 딜레이를 걸어버려가지고 켜고 나서는 28분 동안은 꺼지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럼 저장도 안 되고 있는 거겠네요. 야 요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 했더니 요 부분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설명서나 더 읽어보죠. 할 것도 없는데. 기록 중에 이벤트 생성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잠깐 박스를 열어야 될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 이제 두 번을 클릭하면은 기록이 이벤트가 발생 에이씨 이것도 딜레이가 끝나야 되는구나. 할 게 없네? 일단 좀 쉬다가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그냥 놀진 않았어요. 또 데모로 받은 제품들을 또 컴퓨터 세팅을 좀 해서 왔습니다. 이 제품이 아까 저희가 눌렀던 제품인데 보시면은 이 레코드 마크가 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새 저장이 하나 됐네요. 맥스값 22.6. 아, 하나 저장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요 마킹하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두 번 딱 누르면 석세스 된 거야? 된 건지 모르겠네. 요거는 영상 이거 결과물을 보고 나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게 10번까지 마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다. 10번 다 눌러보자. 최대 10 이벤트 생성이 성공하면 마크가 표시된다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포인트에서 마킹을 하냐 마냐 그거구나. 요 포인트 저장. 그러면 이거 10분마다 마킹을 한단 말이야? 아유, 그건 못하지. 아무튼 마킹 기능이 있습니다. 10번까지 마킹이 되는데. 지금 요 저장한 포인트를 마킹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장값을 불러올 때 제대로 마킹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마킹 된 거는 다른 색깔로 나오겠죠?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저장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아까 30분 동안 제가 쉬는 게 아니라 사무실 가가지고 한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팅을 한번 해보네요. 로그인 주기도 바꿔보고 알람 값도 바꿔보는데. 벌써 두 개를 저장했죠. 저 컴퓨터로 세팅을 했더니 시간이 현재 시간이랑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거는 그래도 120일씩이나 저장된다는데 며칠은 더 봐야겠죠. 여기 보이시면 이게 부착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준비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우리 회사의 자랑 음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요 남은 하나는 제가 창문에다 놔두고 출퇴근 해볼게요. 오늘 마침 금요일이니까 주말 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온도 기록해보고 나서 사용 후기까지 하는 구성으로 4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입니다. 바퀴 온도가 현재 엄청.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기능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마크. 석세스. 주말 내내 차에다가 온도계를 줄 생각이에요. 차 안에 온도가 엄청 높은데, 높아질 텐데 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요. 일단 저는 오늘 늦었으니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온도 차 속에 28.4도. 745개가 저장이 됐어요. 차 속의 온도 49도,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올라갔었고, 시간은 비교적 문제없이 잘. 오케이, 포인트. 아직 레코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종료를 시켜볼게요. 종료됐어요. 종료됐다고 나오네요. 종료된 것도 버튼을 누르면은 그간의 기록이 체크가 가능해요. 이거를 USB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면 바로 USB에 PDF 파일이 저장된 게 나오네요.
제품에 붙어 있는 일련 번호 나오고, 이거는 기본 세팅 되어 있던 온도계예요. 8도가 넘었던 적이 한 번, 15도를 한 번 넘은 적으로는 이상적인 온도 범위 아니에요. 이 초록색이 마크네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래프, 이렇게 세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12분 간격으로 날짜 변환선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적서까지. 아, 이거 편하네요. 이대로 인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에다 뒀던 로고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세팅을 했던 거라 날짜가 현재 시각이랑 정확하게 맞죠? 이것도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이게 또 바로 딱 나옵니다. 이건 제가 세팅할 때 비밀번호를 걸어놨었어요. 일련번호 나오고, 제가 더블클릭해가지고 마크 눌렀던 포인트들이 다 이게 보기 편하게 나오네요. 이게 아마 첫날 토요일날 낮에 온도인 것 같습니다. 차에서 가장 더울 때. 와, 49도. 알람 설정을 안 해놓고 저장을 해네요. 차나서나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평균, 이렇게 해서 알람을 넘은 데는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가 되는데, 체크 포인트를 누른 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보기가 편하네요. 아, 이거를 알람 설정을 해놨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이렇게 아주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고요. 주말 사이에 실험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결과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시리얼 라벨을 이렇게 띌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띄워보니까 안에 이제 같은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배송 완료된 박스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는 기기를 보관을 하면은 이렇게 어디 박스에서 나온 온도계인지 체크하기도 훨씬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PDF 파일 잠깐 봤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마크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점이나, 측정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간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 작품들에 비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보시면은 알람 설정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저장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도중에 문제가 발생한 애들은 이렇게 X, AH1 알람, 하이 알람이 한번 울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후에 들은 정보인데, 배터리 국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나 선박으로 해외 제품을 배송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별도 설치할 필요 없이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한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 전작인 엘리텍 2태그나 그런 것처럼 별도의 어플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기도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클레임이었던 이게 전원이 켜진 건지 꺼진 건지 구분이 안 돼서 다시 눌렀다가 꺼지는 사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타트 딜레이가 걸려있는 점, 이런 부분도 아주 세세하게 유저분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품 리뷰는 처음으로 1, 2부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고, 다음 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나 상세 정보는 또 유튜브 하단에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